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에어맥스 트라이엑스입니다. 박스에는 트라이엑스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. 트라이엑스를 검색해 보니까 94가 있고 96 모델이 있더라고요. 이 제품은 1996년도에 발매되었던 트라이엑스 96 제품입니다. 우선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비저블 에어맥스가 뒤축에 보이고요. 앞모습, 안쪽, 뒷모습. 뒷모습은 에어맥스 2 라이트를 약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. 오, 아웃솔. 아웃솔에는 또 추억의 BRS10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나이키 전신 브랜드 이름인 블루리본 스포츠의 약자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우선 할인을 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었고, 그리고 박스가 되게 반가웠었습니다. 추억의 건빨 박스. 예전 조던 11, 조던 12 오지도 이 박스에 넣어 있었죠. 그리고 건빨 박스가 반가웠고, 그리고 또 하나 반가웠던 거는 추억의 아치 서포터. 근데 좀 얇더라고요. 예전에는 아치 서포터가 두꺼운 게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제품의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를 아치 부분에 붙였을 때 아치를 보호해 준다는 건지, 이거 서랍 뒤져보면은 옛날 거 어디선가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뭐 반가웠고요. 저는 에어맥스 트라이엑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역사라든지 뭐 스토리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.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딱 올드스쿨 에어맥스 디자인이고, 그 런닝화 치고는 혀 부분이 되게 도톰합니다. SB 덩크만큼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, 그래도 일반 운동화 혀 부분 치고는 도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이런 특징이 있고, 추후에 이 신발도 분해 리뷰를 생각하면서 일단 구매를 해오긴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농구화 위주로 분해 리뷰를 운영하다 보니까 런닝화나 단화는 아무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언제 분해 리뷰를 할지는 솔직히 기약이 없습니다. 아무튼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에어맥스 트라이엑스 제품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